안녕하세요. 쉬운 종이접기 유쌤입니다. 오늘은 작은 탱크를 접어보려고 해요. 미니 탱크. 미니 탱크가 줄지어서 가네요. 한번 접어볼게요. 먼저 세모를 접어요. 세모를 접고 다시 펴서 한번더 접어요. 세모를 두번 접었다 펴는 거예요. 그리고 방석접기를 해요. 방석접기를 가운데 점까지 모두 접어주는 것을 방석접기라고 해요. 방석접기를 다한 다음에 한쪽, 양쪽을 펴줘요. 양쪽을 펴주고 또 가운데에 맞춰서 양쪽 긴 것을 또 접어줘요. 길게. 양쪽을 길게 접어주세요. 그리고 이 하얀 쪽은 전부 세모를 접어주세요. 세모를 접어주세요. 세모를 접고, 그다음에 이 위에까지 또 세모를 접는 거예요. 세모를 접었다 펴고 또 이쪽도 세모를 접었다 펴고 그리고 요렇게 모아주면 삼각주머니가 되죠. 이렇게 삼각주머니가 됐어요. 이쪽도 똑같이 세모를 접고 또 이쪽도 세모를 접어요. 그러면 이것도 모아주면 삼각주머니가 되는데, 요거는 한장 펴주세요. 이쪽은 한장 펴고, 이렇게 모아줘서 삼각주머니 접기를 해줘요. 삼각주머니 접기를 양쪽 똑같이 하고, 여기는 위로 접어 올려주세요. 세모를 접어 올리고, 이쪽도 세모를 접어 올리고, 이쪽은 세모를 접어주세요. 그냥 접어 올리지 말고 세모를 접어주세요. 양쪽 세모를 접고 한번더 세모를 접어주세요. 한번더 세모를 얇게 세모를 접어주고 그 다음에 위로 길게 네모를 접고 다시 반을 접어 내리는 거예요. 이쪽도 똑같이 위에를 접어 올렸다가 네모 접었다가 다시 접어 내려 주세요. 그다음에 뒤로 요만큼 여기 이 네모만큼만 이렇게 접어 주세요. 꽉안 접어도 돼요. 땡크니까 볼륨감 있게 살짝 뒤집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도 똑같이 이 끝까지 이번에는 네모만 접는 게 아니라 끝까지 접어 주세요. 그리고 요거를 살짝 들어서 여기다가 끼워 주는 거예요. 끼워 주고 이쪽도 끼워 주고 그러면 땡크가 되었죠? 꽉 누르지 않아도 이렇게 볼륨감 있게 땡크가 이렇게 되었어요. 작은 미니 땡크가 4개가 되었네요. 한번 이번에는 큰 종이로 한번 접어볼게요. 큰 종이로 세모를 접어요. 세모를 접어주고 펴서 한번더 세모를 접어주세요. 그리고 방석접기를 해줘요. 가운데에 점에 모이도록 네개다 접어주세요. 네 개를 다
그리고 양쪽을 펴주세요. 양쪽을 펴주고 그 다음에 가운데 선에 맞춰서 양쪽 접어주는 거예요. 양쪽 접어주고 이쪽 접어주고 이쪽도 접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내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를 세모를 접는 거죠. 세모를 한 번, 두 번. 세모를 접어서 이렇게 삼각주머니 접기를 해요. 삼각주머니를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삼각형. 삼각주머니 접어줘. 이쪽도 똑같아요. 이쪽도 세모를 한 번, 두 번 접고 이렇게 삼각주머니를 접어줘요. 삼각주머니를 접는데 여기는 이렇게 펴주면서 아니면 다 만든 다음에 펴도 되고 이렇게. 그다음 이쪽은 위로 접어 올려주세요. 양쪽 접어 올리고 여기는 기다랗게 세모를 접는 거예요. 세모를 한 번, 두 번 그리고 한 번 더 얇게 세모를 접어줘요. 그리고 밑에를 길게 네모를 접어줘요. 네모를 접었다가 다시 반 내려줘요. 반 접어주고 또 이쪽도 똑같이 네모를 접었다가 반을 내려줘요. 종이가 두꺼워서 잘 안 접히는데 한번 다 접었어요. 여기를 이제 뒤로 사각형이 나오도록 뒤로 접어주고 이번에는 끝까지 접어주는 거예요. 끝까지 이 뾰족한 것이 안 접히도록 뾰족한 거는 그대로 나오도록 끝까지 접어서 여기다가 살짝 집어넣고 이 세모를 이렇게 끼워주는 거예요. 와, 멋있는 탱크가 왕탱크가 되었어요. 왕탱크가 따라와! 왕탱크를 따라가는 작은 미니 탱크들. 어때요? 재밌죠? 친구들이랑 많이 만들어서 탱크 부대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날게요. 안녕!